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요, 지금도 올림픽의 육상 종목 출전을 금지하고 있어요. 고대 올림피아 제전은 주로 육상 종목이거든요. 현재도 올림픽에서 메달 종목이 제일 많은 육상 종목 출전을 금지해요. 이란은. 그 마라톤 금지 종목이에요. 아, 예, 쉬는 날이라서요. 어떡해요? 방금 전에 그 열혈컵 밀렸던데. 자,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전쟁을 할 때요, 각 폴리스들에요, 그 사절을 보냈어요. 영화 300에서 그 아, 그거 있는데? 여기 없나? 나 아까 되게 열심히 받았는데? 스파르타. 아, 이 사진. 아니요. 지금 제가 이거를 그 키보드 친 거는요, 사진 파일 이름을 입력하느라. 사진 파일 입력하느라 그거 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 사절,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있죠. 실제로, 페르시아는요, 그 아테네의 그 군대를 그 보내기 전에, 진짜 각 도시별로 페르시아 사절을 보내서 페르시아에게 절대 복종을 뜻하는 의미로 진짜 dirt and water 흙과 물을 요구를 해요. 진짜로 dirt and water를 요구를 해요. 근데 아테네도 그 뭐냐 페르시아 사절의 그 요구를 거부를 해요. 근데 아테네는 그래도 나름 민주정치라고 그 페르시아 사절을 재판에 내세워요. 재판에 세워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여요. 재판에 내세워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였어요. 아테네는. 근데 그 영님 어서 오세요. 스파르타는 재판? 그런 거 없이 그냥 This is Sparta 하면서 그냥 이 발로 까서 죽였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진짜 이 우물에 빠뜨렸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 300에서 그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사자를 그 우물에 빠뜨린 게그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그 고증을 한 거래요. 흙과 물? 그 밑에 내려가면 무지무지 많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신을 뭐 죽이다니 이건 미친 짓이오 하니까 레오니다스가 하는 말이 이것이 스파르타의 방식이다 하는 의미로 그 유명한 This is Sparta 해가지고 발로 까서 죽인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사실 마라톤 전투 전에 이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그렇게 깨진 페르시아가 한번 철군을 한 다음에 원래는 다리우스 1세가 그 다음에 죽어요. 마라톤 전투 때는 페르시아 그 군주가 다리우스 1세였는데 이제 그 다음 왕이 그 유명한 이 사람이죠. 나는 관대하다. 그 유명한 관대왕 크세르크세스 1세. 영어로 제르시스. 영어로는 제르시스.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돼요. 다음 왕이 돼서 이제 그 진짜 복수한다고요. 진짜 한 수십만 명. 그 데리고 와요. 수준에 막
아, 수준에 맞춰 쉽게 해석해준다고? 그래서, 진짜로 뭐 이렇게 많이 이끌고 와요. 뭐, 영화에선 약간 뻥튀기, 아니, 왜, 화면이. 영화에선 약간 뻥튀기 된게 있는데, 페르시아가 실제로 한 3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약간 사진, 이 테르모필레 전투. 실제로 스파르타는 진짜 300명 끌고 왔고, 다른 그리스의 도시들이 한 몇천 명씩 다 보태줘가지고, 실제로 이 테르모필레에서 어느 정도 막았던 병력은 한 6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물론 스파르타 병력은 진짜 300명에 근위대 맞아요. 스파르타는 이 시기에 종교 행사가 있어서 전쟁을 할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레오니다스는 진짜로 300명만 데리고 이 테르모필레를 왔어요. 그래서 과장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전투력이 센 거는 맞아요. 왜냐면 진짜로 스파르타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검사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 건강에 하자가 있으면요, 버려.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건강하면 어릴 때부터 군대를 끌고 와서 전사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레오니다스가 영화에선 그랬죠. 스파르타인들이여, 그대들의 직업은 뭔가 하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아우, 그 아우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지. 그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어쨌든 테르모필레는요, 3일 만에 뚫려요. 테르모필레는 3일 만에 뚫리고, 나중에 아테네는요, 아테네 성을 비우고 싸우는 진짜 엄청난 모험을 걸어요. 그리고 살라미스에선 이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그 마지막 전투 있는데? 그러니까 테르모필레에서, 솔직히, 6천 명을 어떻게 30만을 막아? 그렇고요. 이 전투가 있어요. 플리타이아 전투. 이 플리타이아 전투로 페르시아 전쟁은 끝나요. 아, 네, 자주 찾아오세요. 자, 아직까지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우측 상단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플리타리아 전투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요. 이때는 그래도 스파르타하고 그리스가 어느 정도 병력을 다시 긁어모아서 이때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싸우고요. 그때 크세르크세스 1세도 자기는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 병력이 좀 줄어 있었어요. 한 10만 명 정도 줄어 있었는데 이거는 스파르타가 이겨요. 이건 그리스가 이겨.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런 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아테네가 그 이후로도 전쟁을 좀 확대를 했어. 그러니까 아테네는 그때쯤에 이제 델로스 동맹이 결성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조합이거든요. 그 동맹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또 일부러 끌었어요.
결국 평화조약 맺고 끝나긴 하는데,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페르시아가 전쟁에 개입을 해요. 그리고 승자인 스파르타도 패자인 아테네도 망하죠. 그 아테네가 청야전술수였는데 그 아테네 시내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페리클레스까지 죽어버리죠. 그리고 알렉산더 사진이 없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 그리스의 패권을 잡고 이제 페르시아를 원정을 가죠. 그리고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가 한 7, 8년 만에 끝내버려. 이게 그 알렉산더하고 알렉산더 3세하고 다리우스 3세의 그 이수스 전투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이 마케도니아고 핑크색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여기 그 붙어있는 쪽, 이 붙어있는 쪽에 이 뾰족한 이 삼각형 이 모양이 알렉산더가 직접 지휘하는 기병이었고, 알렉산더는 항상 그 기병의 맨 앞에 섰대요. 왕이 맨 앞에 서서 돌격하는데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가지. 그래서 병력이 한 페르시아가 몇 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자리가 좁았어요. 자리가 좁은데 거의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기다 포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그 진을 친 거를 보고 쟤 오늘 나한테 졌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진짜로 이겼죠. 진짜로 이겨서 그 다리우스 왕의 엄마 안의 딸들을 다 잡아요. 생포를. 다 잡다가 생포를 하고, 다리우스 왕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장례를 그렇게 크게 치러주니까 다리우스가 내 아내 장례 치러줘서 고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나는 알렉산더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며, 내가 지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리우스는 결국 부하들한테 살해당해요. 부하들한테 살해당하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그 마케도니아하고 페르시아의 그 교류 차원에서 자기도 그 다리우스의 큰딸하고 결혼을 해요. 큰딸하고는 결혼을 해. 근데 문제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그 왔던 그 장군들은요, 대부분 그 자기의 아빠인 필리포스, 그 필리포스가 뽑은 장군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장군들은 결국 알렉산더에게 조금 뭔가 불만을 품다가 다 제거가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안타깝게도 페르시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버려. 그 다음 자, 이거는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인데, 로마는 원래 포에니 전쟁이 총 3번이 있어요. 첫 번째 포에니 전쟁은 잠깐만 지도를 확대시켜 볼게요. 네, 영님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바로 옆에 요 섬 있죠. 시칠리아 섬. 이 시칠리아 섬을 그 패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전쟁을 갖다가 그 로마가 이겼고요. 에이즈? 뭐 그건 알긴 없죠. 그리고 그땐 로마가 이겼고, 2차 전쟁 때는 한니발이, 그러니까 제1차 전쟁 때 마지막 그 카르타고의 패장의 아들이 한니발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쟁 때 카르타고 대표로 강화를 맺었던 장군의 아들이 한니발인데, 한니발은 아빠하고 서약을 했대요.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평생 로마를 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신전에서 서약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한니발의 가족들은 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원래 그 페니키아가 식민지를 개척한 곳이 카르타고죠. 지금의 튀니지. 지금의 튀니지가 카르타고고, 근데 스페인을 개척을 해요. 스페인을 개척한 한니발은,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니요, 한니발은 튀니지 출신인데 스페인 세력이에요. 그 여기 녹색 화살표 따라가면요,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는데, 이 산을 넘을 때 코끼리를 데리고 넘었어요. 그 험준한 산맥 두 개를 넘는데 코끼리를 타고 건넜어. 그 영화 대륙군 보면 막 그 광해군이 그 가마 타고 산 올라가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훨씬 비율적으로 코끼리를 타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요, 코끼리 부대는 다 죽었는데 한니발이 타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 기함? 그 어가? 약간 그런 형식의 그 코끼리는 한 마리가 남았어요. 한 마리가 남았고, 참고로 한니발은 그 이제 뜨거운 그 뜨약변 밑에서 그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햇빛을 너무 직사광선을 쬐다가 그 지역 풍토병에 걸렸었고, 그 때문에 한쪽 눈에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그 한니발도 나중에는 궁예가 돼요. 한니발은 궁예가 돼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 그 짙은 녹색 이렇게 그 표시된 그 범위가 그거예요. 한니발이 세력을 미쳤던 범위예요. 한니발이 로마를 적대시하게 된 이유는 한니발의 아빠가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나름 카르타고 군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이었어요. 지휘했던 사령관이었는데 그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나중에는요, 한니발의 동생도 그 알프스를 넘어요. 한니발의 동생도 알프스를 넘어. 문제는 그 한니발의 동생들은 알프스를 넘었지만 그 이후 한니발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던 로마 군대한테 져가지고 그 한니발은 동생의 목만 걷어들였어요. 동생의 목만 받았어요. 몸뚱아리는 못 받고 목이 베어져서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한니발의 작전을 용병술을 어느 정도 따라한 그 로마의 영웅이 있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원래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그 이름이었는데 그 아프리카를 제패했다는 의미에서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나중에 한니발을 이기거든. 이 스키피오가 써먹는 정책은 한니발이 비어있는 스페인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로마는 결국 스페인 식민지를 개척하게 돼요. 한니발 때문에. 한니발 때문에 스페인 식민지를 개척하고 결국 아프리카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한니발을 아프리카로 철수시키게 해요. 맞아요. 멸망 직전까지 갔고 로마시 그 성벽 앞에까지 갔던 장면이야. 그랬는데 결국 한니발은 이제 본국에서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 카르타고 본국에서 한니발을 지원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 18년, 19년을 버텼어요. 18년, 19년은 전쟁을 치렀어. 물론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는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받긴 했는데 그 전투에서 자신의 그런 제작격인 스키피오한테 진 거야. 맞아요.
문 밖에 한니발이 와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이후 한니발은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 그 실각을 당해가지고 이 도망치다가 자살해요. 그렇고요. 제3차 포에니 전쟁 때는 그 카르타고의 이웃 나라들은 이제 죄다 로마의 동맹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카르타고가 괜히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로마하고의 그 평화 조약을 위반을 한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불타버리죠. 지금의 튀니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는요. 그때 카르타고 유적은요. 카이사르가 만든 거예요. 아, 포에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인류는 근데 이때까지는요. 이때는 막 해전도요. 만약에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를 타면요. 서로 그 뭐 다리 같은 걸 놓고 넘어가서 싸우는 그런 상대편의 배에 넘어가서 싸우는 최초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었어요. 그 전까지의 그 해전은요. 그냥 그 뱃사공들이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컨트롤하는 그것만으로 싸우는 거였어요. 화살을 쏘는 거는 허용됐었어. 얘는 그 뱃사공들이 그 화살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노젓는 컨트롤만으로 그러니까 돛은 내리고 싸웠어요. 돛은 내리고 싸우는 게 해전의 관리였어. 그랬는데 로마가 워낙에 해군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할 때까지 해군을 만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카르타고는 근데 해군은 좋았어. 그래서 걔네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 그러면 배 위에서 싸움을 육지처럼 해버리자 해가지고 그 까마귀라는 거를 고안을 해요. 그래서 배 위에다가 뭘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요.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서 상대편의 그 배가 옆에 오면요. 그 나무 판때기를 휘웅 뚝 떨궈버려. 그리고 그거를 타고 넘어가서 백병전을 치른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그 로마는 이 카르타고의 해군을 해체하고 그 자기의 해군을 키우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갈리아 전쟁 내전 아 적벽대전 소설 쓴 거라고? 아 근데 실제로 배를 묶었을 수도 있어요. 조조는 진짜 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적벽대전도 강에서 싸운 거지 바다에서 싸운 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그 치를 거는 그 비류수 아, 그 전투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이름을 기억을 헐. 아, GIF가 안 되는 건가? 헐. 그거 있는데. 아, 몰라. 그거. 아, 비류스 전투. 네, 에포키님, 어서오세요.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그 비류스 전투 고구려 동천왕하고 위나라 관구검이 싸웠던 전투예요. 근데 그 고구려 이때 동천왕이 처음에는 이겨요. 그런데 관구검이 이제 자기가 패할 위기에 놓이니까 이 방진이라는 그 작전을 써요. 그 방진이라는 작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방진이라는 게 상대편을 막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전술이거든요. 근데 동천왕은 방심 더하기 상대팀의 전술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2만 명의 군대 중에 1만 8천의 병력이 죽어버려요. 엽기적이죠. 그리고 그때의 전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고구려는 당시 국내성하고 환도성 쪽에 그 주변 지형들이 뭔가 전투를 치르기 그렇게 뭔가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옛날 그 도읍들이 한 번에 다 털려봤어요. 아, 잘생겼어요. 네, 감사해요. 자, 모바일 우측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네, 87년생이고요. 그렇고. 그래서 그때 동천왕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고구려는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아, 10동안이라고? 고구려는 그때 나라가 망할 뻔했어. 하지만 부하 장수들의 활약으로 그 동천왕은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위나라를 그 쫓아냈죠. 그랬었고요. 아, 아까 비루스 전투가 아니었구나. 하여간 다른 전투가 있었어요. 그 고구려의 다른 전투. 그 비루스 전투는 그거. 5호 16국 중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동진이 있어요. 그 나라들끼리 이제 중국 그 중원의 통일을 목표로 전진이 그때 중국 통일하고자 100만 대군을 양성을 했었는데 그 100만 대군이 전부 다 출전했어요. 하지만 그 동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선비족 모용씨의 그 모용수가 폐하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작전은 그 동진의 그 8만 명 군대가 비루스를 건너면 그때 총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군사들을 뒤로 뺐다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100만 명의 그 군대들한테 이 명령 그 작전 하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는 진 이유가 군대를 오히려 너무 많이 동원하는 바람에 져버렸다.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지나치게 많은 군대는 오히려 독이 된다. 작전에 독이 된다. 약간 그런 걸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 그 전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부견은 결국 죽어요. 동진이 이겼는데 문제는 그 이기는 그 동진도 그 망해요. 항상 두세 명이었는데 성공했네요 하는데 아 이거요. 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핫이슈 받아요. 자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고 아 저글링 대 아쿠아? 아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은 나중에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자 중국 수나라의 양제는 전근대 역사상 최다 규모의 전쟁을 치르죠. 바로 그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도 알다시피 살수대첩. 살수대첩. 여기 살수대첩 이 기록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요. 살수대첩은 우리가 원래 그 생각하고 있던 그 수공작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살수했다가 댐을 쌓아가지고 그 댐을 무너뜨렸다 하는데 댐은 지금 기술로도 댐 쌓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힘든 그 기술이고요. 사실 군대가
싸우면 이길 확률이 제일 없는 상황 중 하나가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도하 중에 교전을 하면 못 이긴대요. 그래서 수나라가 이때 그 강을 그 건너서 돌아가고 있는 길에 고구려가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해가지고 수나라는 깔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나라 평양까지 왔던 그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 중에서 이 살수대첩에서 살아남은 병사가 살아남아서 압록강까지 돌아간 병사가 2,700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2,700명도 그 부대의 그 건재를 유지하면서 간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라 뛰어서 안 쉬고 그냥 압록강까지 그 도망간 거야. 죽어라 뛴 거죠. 그래서 2,700명이야. 그렇구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민족 기록화 막 이런 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전투가 그런 뭔가 멋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하나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300. 이거 보여줬잖아요. 이렇듯 전쟁은 참혹해요. 이렇듯 전쟁은 참혹하고, 그 이후, 이제 약간 시대가 좀 넘어가요. 살수대첩 이후 시대가 좀 넘어가서, 100년 전쟁. 이때는 이제 그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철갑으로 무장을 해요. 철갑으로 무장을 하는데, 철갑으로 무장을 하면요, 그 기병을 타고 그 가면 좀뭐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사 윌리엄 보면, 아, 갑자기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시대를 넘어간 거예요. 그 기사, 영화 기사 윌리엄 보면요. 막 그런, 그말 타고, 그, 막 이렇게, 그, 막 칼을, 막, 칼 이렇게 쭉 뻗고 막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기마전. 뭐 그런 것처럼, 진짜 그때의 싸움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방어구 차원에서, 그, 갑옷을 철갑을 입었는데, 문제는 영국은 장궁이라는 무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활보다 활의 그 길이가 길어요. 활이 엄청나게 커. 그 활이 그렇게 기니까, 그활 시위를 더 길게 당길 수가 있고, 이렇게 탕쏠 수가 있죠. 그, 우리가 흔히, 올림픽에서 그 양궁 보면요. 그활 시위를 당겨서 보통 여기 선을 요 입에다가 꽂잖아요. 입에다가 이렇게 그 입에다가 입술 위에다가 그 화살 걸쳤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쏘면 텐!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장궁은요. 양궁에서 이 정도 쏘는 것보다 더 길었어요. 더 이렇게 썼어. 아, 석궁은요, 나중에 무기로 나와요. 석궁은 더잘 나가겠지? 그렇고,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나와요. 신기전은 무슨 약간 대포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화살을 놔요. 근데 화살에다가 화살에 화약을 섞어서 그 신기전에서 한 번에 그 화살을 슈슈슝 여러 개그 나가게 한그 무기죠. 참고로 탄약은
북송의 이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탄약을 처음 들여온 사람은 최무선이죠. 우리나라의 탄약을 처음 들여온 사람은 최무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는 전쟁에서는 일반적인 뭐 창, 칼, 활 이런 거 없이 이제 대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막 일본 놈들은 막 총도 쏴. 일본 놈들은 막 총도 쏘고 그 막 대포도 쏘고 활도 쏘고 막 그래요. 이거 지금 그 노량해전 그 사진을 그 그림을 구해온 건데 이거 약간 역사적 오류 있어요. 이때는 거북선이 없어요. 거북선은 한 척 내지 두 척 정도 돌격선으로 만들었던 건데 7000량 해전 때 원균이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7000량 해전 때 거북선은 수장돼요. 그래서 그 이후 이준세는 거북선 없이 싸웠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도 거잖아요. 이순신이 총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딱 총 일찍 맞아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죽었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은 개화가 일찍 돼서 그런 거냐고요? 개화는 일찍 했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말을 남기고 이 죽은 임진왜란.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에도 대포는 있었어요. 최무선이 대포를 들여왔기 때문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대포, 탄약은 만들고 있었는데 그 대포보다 더 가벼운 조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한 거죠. MLB요? 저 야구 관련해선 잘 알아요. 자, 그렇고 근데 당시의 조총은요 한번 장전하고 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막 몇 분씩 걸려가지고 그 첫 줄이 한번 쏘고 나면요 첫 줄은 앉아서 재장전을 하고 그 뒷줄이 다시 일어나서 쏘고 다시 앉고 약간 그렇게 싸웠대요. 불붙여야죠. 누가 이기나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일상토크는요? 일상토크는 보통 매일 밤시간대 하고 이거 컨텐츠가 보통 1시까지 핫이슈를 받아요. 자, 그렇고 근데 이때는요 임진왜란 때는 배가 그때는 배가 나무배였어요. 하지만 바로 요 지도 이 트라팔가르 해전 이때는요 이 트라팔가르 해전 때는 이때는 이제 그 배가 대부분 다 철로 만들어져요. 당시 거북선도요. 거북선도 그 기본적인 그 배의 베이스는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인데 그 거북선의 경우는 그 위에 뚜껑만 철갑선이었죠. 사각도로 95% 이상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트라팔가르 해전 때 막 이렇고 다음 이 워털루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아마 연기가 좀 뿌옇을 거야.
여기선 이제 그냥 막 대포로 막 터트리고 막 총으로 쏘고 그런 건 되게 막 그런 일상적인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이제 우리에게 그런 더 잔혹한 이 전쟁이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프랑스, 영국하고 프랑스의 그런 약간 그런 라이벌 관계, 그러면서 그 나왔던 그 군사의 발달, 그런 게 어떻게 그 유럽으로 다 퍼졌을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 그리고 이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제 세계대전 때는요, 그냥 그총 쏘는 영화, 그냥 약간 총격전 막 이런 거 말고도 시가전에서 누구를 그 전역하는, 저격하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뭐냐 그총쏠 자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뭐냐 방아쇠에다가 손을 이렇게 놔놓고 있어요. 조정관 단발해 놓고 그러다가 적이 오면 바로 헤드샷. 바로 헤드샷. 그런 저격수들이 생겨나죠. 근데 이런 저격수들은요, 한쪽이 전멸을 당해도 활동을 해요. 몰래 몰래 숨어서 활동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진짜 잡아내기가 힘든. 그 바실리 자이체프는 결국 그 소련에서 그런 스나이퍼로 활동했죠. 스나이퍼로 활동했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거죠. 팻맨. 이름 이 탄약의 이름은 팻맨이에요. 이 탄약의 이름은 팻맨. 핵미사일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현재는 결국 우리나라의 광복도 어떻게 보면 이 팻맨 덕분에, 이 팻맨이라는 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 결말은 또안 좋았죠.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핵무기 때문에, 자, 인천상륙작전. 한국전쟁 때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군사작전이고, 어쩌면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도 작전이 더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는 컨텐츠라는 건 외람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